이번 시간에는 미러와 서피스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서피스는 이전 강좌에서 서피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든 서피스입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밑쪽도 서피스를 만들어줘야 하고 또이 옆에도 서피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이쪽에도 필요하다면 서피스를 연결해 갖고 자동차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러링 시켰을 경우 얘를 지금 자동차 반쪽만 만들고 있습니다. 얘를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미러링을 시켜줘야 하는데, 미러링 시켜주게 되면 두 서피스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피스 연속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서피스 반쪽만 만들고 여기 면 만들고 여기 면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쪽 얘를 미러링 시키면서 서피스 연속성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서피스의 변형에 의해서 주변 서피스들이 계속 수정이 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서피스를 만들었는데 이 서피스가 나중에 대칭 모델링 해줄 거다. 즉, 미러링 시켜줄 거다. 그러면 미러링 시킨 상태에서 서피스 연속성을 완전히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서피스의 주변에 계속 서피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서피스들을 다 만든 다음에 얘를 미러링 시키고 서피스 연속성을 수정하고, 얘가 수정됐으니까 그 주변의 면도 수정돼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또 나중에 결과물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도 이쪽 반만 만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국 나중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미러링을 시켜줘야만이 완성된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먼저 현재 만든 서피스를 가지고 계속 주변의 면을 만들기 전에 이 서피스를 미러링 시킬 거다. 그러면 먼저 미러링 시켜갖고 해당 서피스에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주변에 계속 서피스를 연결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 강좌에서 간단히 봤지만 얘를 그대로 미러링 시킨 후에 두 개를 가지고 서피스 연속성을 설정해줘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 쭉 보면 커브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미러링 시킬 거를 실제로 미러링 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오면은 클릭하고 얘를 잠깐 좀 빼주겠습니다.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얘를 클릭하고 미러시킬 오브젝트 선택하러 갑니다. 얘를 클릭하고 라이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플랜을 선택하러 가는데 이렇게 엔드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얘들이 과연 부드럽게 되어 있냐? 그것을 확인하려면 부드러운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여기를 잠깐 띄워놓겠습니다. 몇번 사용할 거니까. 여기 제브라. 제브라 선택하고 얘 클릭하고 얘두 개, 라이 클릭. 그럼 부드럽게 연결 안 됩니다. 끊어졌습니다. 분명히 자동차 앞쪽, 이쪽 본넷 부분은 말끔하게 깔끔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긴 하는데 부드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각지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이렇게 만들, 특히 본넷 쪽을 이렇게 만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에서도 봤지만 미들 클릭하고 보면 여기 매치 서피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매치 커브라는 명령은 커브와 커브의 연속성을 지정해줄 때 이용하는 거고, 얘는 매치 서피스는 서피스와 서피스를 부드럽게 연결해줄 때 이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서 두개다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과 미러링을 했을 때는 일단 아무거나 여기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면이 부드럽게, 요 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면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클릭. 라인 쪽으로 클릭해갖고 이쪽 화살표 쪽 서피스를 선택하고 이번에 또 이쪽 것도 선택해줘야 합니다. 두 개 선택한 후에 라인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매치 서피스라는 파워 메뉴가 나타나는데 두 개의 서피스를 어떻게 연결시켜줄 거냐. 커브차게 연결시켜줄 거고 이쪽은 끝단을 연결하는 거니까 또 다른 부분이 연결됐을 때 설정하는 거니까 넌을 해주고 여기도 설정할 필요 없고 여기에 오토매틱 가는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서피스를 선택해줍니다. 에버리지 서피스 그래야만이 이쪽도 좀 수정되고 이쪽도 좀 수정되고 양쪽 서피스가 수정되고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OK 해줍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이 얼룩말 무늬가 양쪽 끝에 폭이 딱딱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서피스 네트워크로만 면을 만들면은 이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얘를 가지고 미러링 시킬 것까지 미리 대비해갖고 면을 또 한번 다듬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쪽을 뭐 감추고 작업한다든지 나는 내가 얘를 미러링 시킬 것까지 대비해서 서피스를 손을 봐줬는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감추지 말고 그냥 계속 이대로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얘하고 얘를 미러링 시켜갖고 작업을 했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얘들을 잠시 감춰주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감춰주고 여기 퍼스펙티브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미들 클릭 서피스 네트워크 얘를 해갖고 클릭 여기가 아니고 추가했다가 삭제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얘 네 개 라이트 클릭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도 요 컵을 따서 면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대칭을 해줄 겁니다. 얘 대칭해줄까? 대칭해줄 거니까 대칭된 후에 서피스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에 한 것처럼 얘를 대칭시켜주네. 양쪽 모두 약간씩 수정해서 부드럽게 연속을 해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요 커브가 얘가 공유하는 커브입니다. 이쪽 서피스가 공유하는 커브인데 이 커브 선택합니다. 지금 건볼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쭉 이동하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면은 얘를 보면은 프론트에서 보겠습니다. 요 선, 이 커브의 노멀 방향으로 쭉 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졌는데 가상의 면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면에 얘가 부드럽게 연결되면 이쪽을 대칭 즉 미러링 시켜줘도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미들 클릭 매치 서피스 어느 쪽을 수정할 거냐 요쪽 걸 수정해갖고 요쪽에다 부드럽게 연결해 줄 겁니다. 클릭해갖고 이쪽 화살표가 이쪽 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쪽 서피스 엣지를 선택해갖고 클릭해갖고 왼쪽에 있는 이쪽 서피스에 연속성 설정해 줄 겁니다. 라이트 클릭 어떻게 해줄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브차게 연결할 건데 에버리지 서피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여유는 여기를 체크해줍니다. 이쪽에 이쪽보다 서피스가 길어갖고 이렇게 쫙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를 해갖고 이제 이쪽 서피스가 이쪽 서피스와 커베처하게 만나도록 수정되라 라는 그러한 옵션들을 취해준 겁니다. 이쪽 서피스가 이쪽 서피스에 커브처하게 연결되도록 오케이 합니다. 그럼 이 서피스의 변형이 가해진다. 지금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서피스의 변형이 가해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기존에 여기 있는 커브 또는 이쪽에 있는 커브와는 이 서피스가 처음에는 일치했었는데 이 서피스가 주변에 이쪽에 있는 이 서피스를 만든 커브와 이쪽에 있는 커브와 이 서피스 엣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를 부드럽게 하면서 서피스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감춰주겠습니다. 얘는 그냥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미러링 시켜주겠습니다. 클릭, 클릭, 엔드. 보겠습니다. 클릭. 깔끔하게 연결됐습니다. 보시면은 선이 깔끔하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두 가지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나는 지금 얘를 만들었는데 서피스를 만들었는데 얘를 대칭 모델링 시켜줄 거다. 그러면은 대칭 모델링 시켜서 보면은 이쪽과 이쪽의 서피스가 부드럽게 연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치 서피스란 명령을 이용해갖고 얘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쪽 면의 작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만 딱 만들고 나서 난 커브를 따라서 면을 정확히 만들었으니까 깔끔한 결과가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미러링 시켜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미러 시킬 서피스다 그러면 실제로 미러 시킨 결과를 서피스에 적용시켜갖고 서피스의 변형까지 미러 시킨 후까지의 결과를 확실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뒤쪽도 프론트 말고 백을 해보겠습니다. 백으로 하고 여기 키워주고 지금 좀 복잡하니까 프론트 이미지 감춰주고 이 백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얘만 선택하고 얘만 선택하고서 이쪽 조금 이쪽 저쪽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쪽으로 하고 인버트 해줍니다. 얘만 남기고 감춰주겠습니다. 그럼 얘도 대칭 시켜줘야 합니다. 대칭 시켜줘야 하는데 백의 이미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대칭 시켜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클릭 클릭 이렇게 대칭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는 깔끔합니다. 여기는 매치 서피스란 명령을 이용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에서도 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어디 끊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었을 때 커브를 그릴 때부터 대칭될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때이 결과물이 따로 매치 서피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피스가 부드럽게 만날 수가 있고 반면에 앞쪽 같은 경우 커브를 고려하면서 만들었어도 이것이 결과물이 양쪽이 부드럽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매치 서피스란 명령을 이용해 갖고 그것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심코 넘어갔다가는 얘를 기준으로 또 다른 변을 만들고 또 다른 변을 만들다 보면 얘 나중에 한번 수정하면서 주변 변이 계속 연달아 가면서 수정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니까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러 시켜줘야 할 서피스를 만들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미러를 시킨 후에 원본과 미러된 서피스가 부드럽게 커브 연속성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연속성을 설정해줘갖고 서피스를 변형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